여보세요? 정우진 씨? 누구시죠? 저 고은별이라고 하는데 기억하시죠? 아, 작가 대리인분? 미안해요. 많이 기다렸어요? 조금요. 앉으세요. 갑자기 전화해서 나으라고 해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잖아도 여쭤볼 것도 있고 해서. 뭘요? 뭐가 궁금하신데요? 박진경 작가님요. 무슨 일 있는 건지 제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어디 아프신가요? 네. 마음이요. 마음이요? 본명이 서진호 맞으시죠? 은별 씨가 어떻게 그걸... 우리 셋이 찍은 사진이에요. 보육원 있을 때. 그건 3년 전에 찍은 사진이고. 박진경 작가? 맞아요. 박진경 작가. 이게... 어떻게 이게... 진호 오빠. 네? 사실 오빠랑 박진경 작가는 결혼할 사이였어. 그런데 오빠가 결혼식 날 갑자기 사라졌어. 그래서 우리는 오빠를 애타게 찾았는데 끝내 못 찾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광고 CF 주인공으로 나타나더라. 우리 기억은 완전히 잊은 채로 말이야. 어떻게 우리를 몰라볼 수가 있어? 어떻게 결혼까지 결심했던 여자를 완전히 잊을 수가 있냐고. 박진경 작가가 나랑 결혼하려고 했다고요? 어, 맞아. 거짓말 말아요. 난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오빠! 뭔가 잘못된 거야. 다 착각이야. 오빠! 난 당신 몰라. 몰라요. 모른다고. 몰라도 들어. 들어요, 제발.